안녕하십니까? 제이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풍경화 그리기, 연필로 풍경화 그리기로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른쪽 보이는 사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 사진에서 아주 분위기 좋죠? 네, 그리고 사용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전동 지우개 보이시고, 지우개 떡, 리버블 떡 지우개, 일반 지우개, 그리고 면봉, 제가 만든 면봉, 그리고 왕면봉, 삽비, HB, 그리고 연필가루, 휴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가리니까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경 쓰입니다. 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연필로 그릴 때 이제 분위기 있게 이제 먼저, 나무 솜 같죠. 그래서 일단 HB죠. HB로 일단은 톤을 깔면서 특징을 살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소나무인지 나무의 숲이 보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건 외곽 형태이고 끝이 조금 중요하니까 날카로운 부분을 연필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칠해도 돼요. 왼쪽을. 일단은 외곽 형태의 약간 변화를,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도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도록 칠해주면서 외곽 형태의 모양을 이제 비슷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특징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안 그리셔도 좀 비슷하게만 형태 잡아줘도 됩니다. 부담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체적인 톤이나 그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풍경화에서는 연필 풍경화에서는 톤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하죠. 대부분. 그리고 흑백이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칠해놓고 이렇게 세세한 거는 잡지 않으셔도 되고 외곽 형태의 약간 나무 이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것만 열심히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응? 다시 뾰족한 삽비로 연필은 좀 뾰족하게 잘 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올라가요. 안 미끄러지거든요. 미술 연필은. 그래서 뾰족하지 무딘 거, 뾰족하지 않으면 이게 잘 칠해지는데 방해가 돼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뾰족한 연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정확한 이유가. 뾰족하면 뭉개지지. 아니. 뭉개지지 않고 잘 칠해지니까요. 그렇게 잘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진한 데만 조금 조금씩 진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하게 표시를 해 줍니다. 이것도 그냥 막 칠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어두운 데를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칠해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특징을 살리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멋있게 분위기 있게 나타나게 자연스럽게 변화도 느껴지게 이제 소배 느낌을 변화를 좀더 줍니다. 톤의 변화를 더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씩 더 연필로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게 연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필 재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좀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어둡게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어둡게 칠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그재그해지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지그재그 지그재그 계속 칠해줍니다. 계속 진하게 그리고 이 정도도 조금 진하게 아까 올라간 거 위에다가 좀더 어둡게 지그재그로 칠해줍니다. 나무의 특징이 지그재그로 해야지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옆에 뾰족한 부분으로 뾰족하게 부분으로 지그재그 계속 칠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어둡게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좀 변화 있게 이렇게 분위기 있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좀 조금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올릴까요? 조금 올려주고 좀 지그재그로 또 올려주고 그래서 좀 재밌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네. 변화 있게 이렇게 특징대로만 이렇게 막 해주면 조금씩하게 나무 속집이 있는 것 같이 이쪽도 해주면서 나무같이 나타나죠. 조금 시진하게 올리는 거죠. 나무같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시진하게 이런 거 처음 알아. 변화 재밌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하게 이렇게 계속 올려줍니다. 좀 진하게 살아나고 있죠.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그재그 나무의 특징을 살리면서 안쪽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에 요 근처 조금 이런 거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을 전화가 왔네요. 큰일 났네. 네,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네요. 막, 전화가 와요. 눈치 없이. 이걸 받아야 되는지, 그냥 껐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확인을 하든지 하면 되겠죠? 지금 중요한 게 그림 그리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그쵸? 일단은, 이게 먼저입니다. 네, 그쵸? 이게 라이브의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아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를 더 편집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중에 편집할 때는 또 하지만 다듬어 주는 거죠. 편집이라는 건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잘못된 거를 또 정리해주고 그런 게 편집이니까 이게 마음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칠해주고 가지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조금씩 진하게 해주죠. 올려야 되니까 진하게 올려야 되니까 자, 조금 진하게 할까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좀 살려보려고 예, 가지의 느낌을 조금 세게 해볼까요?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쭉쭉. 그리고 지워주고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칠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영어로 나오면 또 이상하게 오타가 나오고 막 에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경이 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말이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표준 발음을 이게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라는 게 신경 써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해석이 잘안 되는 애매한
이런 말투가 돼버리더라고요. 언어로서는. 그렇죠. 언어가 중요하죠. 영어가 해소 못해도. 그래서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할까요, 이렇게? 충분히. 미술 용어에다가 또 습관 용어, 그리고 또 본인의 말투라고 그러죠, 말투.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또 형용사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약간 이제 분위기 좀 잡혀간 것 같으니까, 잡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금 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면봉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뭉개보겠습니다. 찰필로 해도 돼요. 찰필로 해도 되고, 이렇게 면봉 찰필로. 이걸 조금 분위기 있게 좀 풀어놓을게요. 이렇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뭉개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변화가 또 생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이런 거 거친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거죠. 톤의 변화. 아까보다는 톤의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들이 막 트레이지죠. 뭉개주고 콩콩콩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톤의 변화라고 해요, 이거는. 그라데이션의 변화. 톤의 변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뭉개주니까, 아까부터는 좀 부드러워지죠? 예, 톤의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라고 이렇게 치워주면 됩니다. 조금 뜯는 게 없어서 좀 편안하네요. 테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찢어질까 봐.
맞죠? 보기 좋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